그 새롭게 들고 오시네 음원의 어떤 네.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 네. 그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아요? 이제 새음하니까. 그렇죠. 뭐 사실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랩이라든가 이제 힙합 기반의 음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힙합 네. 기반이 아니죠. 대중음악 기반. 대중음악 기반. 힙합 친해서 싫어하니까. 네. 아 근데 좋아하더라고요. 네. 우리 멈블 좋아해서. 그래서 이제 네. 형돈 씨가 이번에는 좀 뭔가 아 다른 전혀 다른 어떤 음악을 한번 해보자.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수아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한번 수아진 예. 오랜만에 듣네요. 예, 수아진 감성 한번 가자. 그래서 그걸 또 캐치를 오크. 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. 원래 그 이름은 잭 앤 디미추리가 아니었고 예, 수아진은 왜 유리상자를 녹색 지대에 놓았나라는 그것도 괜찮은데 예, 그 두 명의 보컬이기 때문에 예. 다 갖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일단 아무래도 우리 그 보컬이 그분들에게 비해서 훨씬 딸리기 때문에 붙지 말자. 예. 아 그리고 그 이번에는 이제 랩을 완전히 끊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컬로 승부할 거기 때문에 아, 완전히 아니, 새로운 이름으로 그러니까 노래로만 승부하는 겁니까? 예, 예. 이번에 이제 거의 랩이 없고 완전히 100% 노래.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포크, 예. 포크만 그리고 하나 이제 정통 락 발라드를 지금 락발, 락발 할 수 없어요. 가창력으로만 갑니까? 가창력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. 오, 그래. 예, 예, 예. 또 저희 그 이번에 이제 음악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타를 잘 치시는 우리 작곡가 이근영 씨라고. 어 이근영 씨 알죠. 이근영 씨가 또 기타를 맛깔나게 쳐주셨어요. 야 그럼요. 그분이 또 엄청나죠. 세션을 요즘에 좀 잘 안 하시고 본인 작업이랑 이제 그 후배들 교육을 하시는데 우와. 처음에 이제 연락이 갔을 때 그분이 이제 놀라셨대요. 왜 형준이나 대준이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? 나를 필요로 하지? 그래서 가서 이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야 대단하네요. 네. 그러니까 늘 도와주신 분들한테 죄송하죠. 잘 돼야 돼요. 네. 왜 이렇게 자꾸 아니, 저희를 도와주시는 뮤직비디오 출연하셨던 우리 배우분들도 그렇고 아, 네.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이제 그 저희가 굉장히 상업적인 그룹이라 사실 행사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앨범 안 내요.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,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.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좀 손해를 무릅쓰고 가자. 아 좋다. 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죠. 야, 작력으로. 예. 이제 노래만 하신다는데 누가 메인 보컬입니까? 태프콘 씨가 메인 보컬. 아, 제가요? 아, 진짜요? 예. 아, 방금 같은 지금 한 것 같아요. 예. 아 제가 메인 보컬이었네요. 태프콘 씨가 메인 보컬. 조금 잭이 많이 좀 부르셨는데. 예. 아 저는 이제 비주얼 센터. 아 비주얼 센터 비센으로. 예. 들어보시면 이제 잭이 좀 깔짝대고 고음은 좀 제가 질러요. 그래서 아마 메인 보컬 같은데 예, 이런 건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얘기를 하네요. 예. 죄송한데 이거 뭐야 하모니카예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 이거 저기 뭐야 그냥 소품. 아 소품. 아 목걸이 액세서리. 예 목걸이 같은 거예요. 예 약간 네. 아 거기서 바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선풍기로 그냥. 그러니까 약간 저기 뭐야 이런 그 코스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약간 그 전설의 포크 가수들 약간 이제 리스펙하는 헌정 어떤 그런. 꺼 껴줘야지 하나 껴줘야지 예. 기타 딱 들고. 그렇죠. 기타도 두 대가 지금 준비돼 있는데 이것도 연주하는 겁니까? 기타는 어떻게? 목걸 저 뭐 비밀입니다. 아, 이따가 라이브 때 저희 라이브 때 아, 야, 예. 라이브 때 드러나는군요. 신비에 쌓여 있는 그룹이네. 잭 앤 디미추리. 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소품에 네. 대한 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제 그